느낌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함께 해서 행복해요. 찻잔에 담긴 신과 찬양 힐링 타임의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 앞으로 많은 만남들이 있을 텐데요. 모든 만남이 다 좋은 만남이 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또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에서는 좋은 만남과 나쁜 만남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생선 같은 만남, 시들면 버려지는 꽃송이 같은 만남, 힘이 없으면 내다 버리는 건전지 같은 만남, 만남을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지우개 같은 만남,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 힐링타임을 함께하는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당연히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좋은 만남이겠죠? 힐링타임에서 준비한 오늘의 첫 찬양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입니다. 이 곡은 영국의 어거스터 톱 레이디 목사가 1776년에 작사하고 토모스 헤이스팅스가 1830년에 작곡하여 오래전부터 애창되어 온 찬송가입니다. 이 곡의 찬송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1898년 런던 타임즈에 실린 편지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폭풍과 쏟아지는 어느 날 길을 가던 톱 레이디는 석회암으로 된 두 개의 바위 틈으로 비를 피해 들어가서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문득 천둥과 소나기를 피하게 해준 그 바위가 마치 세상의 모든 죄악과 죽음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세반석 열려서 나를 숨겨주어라 라는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톱 레이디는 이러한 영감을 시로 올리려고 종이를 찾던 중 바위 틈에서 카드 놀이를 하다가 넣어둔 낡은 카드 한 장을 찾아 그 카드의 여백에다 떠오르는 시상을 옮겨 적었습니다. 오래전 낡은 카드 한 장에 적힌 시가 찬송이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는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 아멘.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며 행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송가 만세 반석 열리니 은혜롭게 잘 감상하셨나요? 찻잔에 담긴 신과 찬양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그 은혜라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국악, 성악, 실용음악의 서로 다른 장르가 어우러진 곡입니다. 독특하지만 조화로운 선율로 영혼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는 찬양, 그 은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족하네. 아멘. 방금 감상하신 그 은혜, 이 찬양은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라는 찬송가와 같은 가사로 된 곡인데요. 때때로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지라도 승리의 왕이신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지시니 그 은혜가 족하다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능력이 약할 때 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희망찬 산곡, 찻잔에 담긴 신과 찬양과 함께하는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